오겠습니다. 네. 뭐한게 없는데. 아, 복화? 네, 녹화. 복화 3회 8? 예. 네, 뭐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Body parts. Body parts. Body parts.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오케이. 그래서 shake의 뜻은 흔든다. your body의 뜻은 너의 몸을. 오케이. shake의 뜻이 흔들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명령문. 뭐할때 쓴다 했더라. 그 명령할 때. 또 부탁할 때. 또 한계. 충고. 충고할 때 있습니까? 오케이.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Okay,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오케이. Okay, 그래서 요 앞에는 원래 명령문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없냐 하면은요. 읽어볼까요? You should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Should가 You should shake your body. 뮤직. 뭐할수 있다 캔? 뭐할수할 것이다. You should shake your body. 더 뮤직.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무 흔들 것이다. 오케이, 이슈드의 뜻을 또 가르쳐줘야 돼. 너는 너의 몸을 흔들 것이다는. 너는 너의 몸을 흔들 것이다. 음악에 맞춰서. You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뭐라고요? You will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왜의 뜻은 뭐예요? 이럴 때 너무 할 것이다. You should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까? 어? 아는 척만 하고 물어보면 모르고. 응? should 무슨 뜻이에요? 너무 해야만 무슨 시예요? 하듯이 아니 양념시 You should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You should shake요? You should shake your body to the music이 원래 표현이라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너는 너무 흔들어만 봐야 한다. 그 음악에 맞춰서. 너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야만 해. You의 뜻은 너, 너는 이고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인 you한테 뭐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Should라는 양념은. 부탁해야 할 때. 뭐할 때? 부탁. 명령, 좋은 거. Okay, Should는 부탁, 명령, 충고하는 무슨 시다? 양념시. Hey, you should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그러면 to the music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응. To the music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맞춰야 돼? How?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묻는 말로 바꿨으면 뭐가 돼요? 이제 묻는 말 to the music. 이제 얘는 없어지고 to the music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울리는 걸로 바뀔 거고요.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죠. 뭘로 바뀌면 돼요? 너는 이제 대화로 바꿔보란 말이야. 나는 어떤 아니 이건 나중에 하고요. 아 그래 이건 그러면 뭐야? 뭐 지우고 뭐 하면 돼? To the music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어디 어떤 어떻게 왜 누구 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그냥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너는 흔들어야만 한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꾸면. 네? 저는 저의 몸을 어떻게 흔들어야 돼요? 음악에 맞춰서 흔들어야지.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다 만드는 부분이고 누가다를 누가 뭐뭐하니라고 바꿨을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얘는 도대체 어디 갔어요? 보세요. I should shake. I should shake. I should shake.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그렇지? 이런 거 처음 가르쳐줘요? 양념시일 때 묻고 답하는 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묻고 답하는 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묻고 답하는 거. 누가, 나는 다 수용할 수 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나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누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구나. 묻고 싶어? Can you swim? 얘가 일로 간다고 몇번 얘기했어요? 응?
뭐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기억이 안 되나요? 힘드시오. I like cheese. 나는 치즈 좋아한다. 치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면 돼요? 나는 뭘 좋아하니? 뭐라고요? 나는 좋아하니? 예, 그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 될 거고, 나는 치즈를 좋아한다. 그럼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선생님이 지금 틀린 문장 쓰는데요. 고쳐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엄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빠르게 고쳐주세요. 틀렸다라고. 바르게. 틀렸잖아. 나의 엄마는 초콜릿 좋아한다. My mother likes chocolate. 이렇게 하면 돼요. 틀렸어요. 그럼 바르게 고쳐주세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누가? 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왜 하다시 두라 해야 되죠? 그거 하다시니까 하다시 되지. 맞아요, 아니에요? 응? 맞냐고 아니냐고 선생님 지금 하는 거.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되는 거 맞냐고 틀리냐고. 그런데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고? 바로 고쳐봐. My mother likes.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초콜릿. 전체 다요? 초콜릿 전체 다. 이 뭐요? 여섯. 그냥 묻는 말로 여기랑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지? 여기는 어떻게 바뀌면 되고? 좋아하니? 너의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시니?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What does your mother? 끝. 이렇게 하면 되죠? I like 그거 봐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의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시니?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What does you like your mother? 이렇게. What? 이렇게. 네. 이거는 결국 이거하고 똑같다, 그치? 그쵸? 이것도 너의 엄마는 남자야? 이게 이렇게 된다, 그치?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 그녀는 좋아하니? Does she like? 이거 다시 이걸로 바꿔도 되겠다, 그치? My mother이래요. 이것도 My mother.
이래도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는 여기서 뭐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쉬를 아이 마동 그럼 여기는 뭐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쉬를 아이 마동 읽어봐. What does your mother like? 그랬더니 My mom likes chocolate. 이거 처음 해요, 혹시? What does she like? What do you like? 지금 선생님 쓰는 문장은 틀렸어. 바르게 고치고. 더치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럼 뭐 고쳐서 읽어봐 그러면. 그냥 피자. She can touch make pizza.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만들 수 있다. 누가 쉬 누가 다또 그려줘야 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야. 내가 양념시 쓸때 규칙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뒤에 비동사 있다는 뜻이 와야 돼. 안 돼. 뭐뭐 하다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 안 그랬니? 어? 어? 그래서 이런 건안 된다 안 그랬니? 하다시 할 때는 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라고 그랬어? 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건 지금 틀렸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 자,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피자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can she make? 우리말 뭐뭘 그렇게 잘 하신다고? 이거는 우리말부터. 만들 수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she make? 하여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예. 아, 예, 다 되었나요? 테스트, 속도 테스트도 해보셨나요? 예? 예, 원래 돼 있던 대로 그렇게 했을 때 10메가 정도 나왔었는데. 아, 그러면 이제 다된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봐봐, 재빈아.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이게.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 그 다음에 she can make가 무는 느낌이 안 들리니까. 무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니까 얘가 여기로 간다, 그치? 그러면 뭐가 돼? Can she make? Can you make? Can she make? Can I make? Can they make? Can he make?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줬어, 분명히. 선생님, 지금 쓰는 문장은 틀렸어. 빠르게 고쳐줘. He will be busy. 자,
이두 문장 누가나 만드는 방법이 같아 달라? 어떻게 다 같은데? 뒤때 양념실. 양념실 쓸때 규칙이 뭐예요? 뒤에 아저씨가 원래 하다란 뜻이 원래 모습인 것 비동사일 때는 뭐가 원래 모습인데? 같아. 뒤. 하다시일 때는 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인데? 오케이. 그러면 he will be busy의 뜻은? 그는 바쁠 것이다. 예, 그러면 비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아니에요. 비지 뜻이 뭐예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예요? 비. 그럼 당연히 자 이거는 영어스럽게 그대로 쓴 거고요. 알았어 그래. 우리말스럽게 고쳐줄게. 됐어? 그러면 자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예. 하우에 대한 대답이라며 네가 Will he busy? 여기에 바쁜 여기 비지를 쓴다고 이렇게 이게 혹시 궁금했던 거 아니야? 이게 혹시 궁금했던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피자가 있어. 그냥 무엇을 만들 수 있니라는 표현에 피자가 왜 들어간다고 이게 궁금하다니까. 이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는 어떨 것이니라고 묻는 표현은 이렇게. 이게 궁금하다니까.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나 지금 쓰는 문장은 틀렸어. 바로 고쳐줘. Fast.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아마 이렇게 할걸? 영어 순서대로 다시 쓰면 아마 이렇게 될걸? 그래서 My brother run fast. 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아니야. 봐봐, 아직 모르면서 안다고 자꾸 아는 척하고 있잖아. 런의 뜻이 뭔데? 무슨 신데?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비동사야. 뭐 하다시야, 양념시야. 근데 하다시인데 뭐 하다시인 경우에 둘을 쓰는 경우랑 더즈 쓰는 경우 많이잖아. 다시 이거 하둘 써야 되는 경우야, 더즈 써야 되는 경우야? 왜 그러는데? 저는 나의 브라더를 다른 반만기라고 하면 이거 이그 히나 시나 이티에 묻는 느낌으로 바꾸려면 여기 지금 묻는 느낌이에요, 이게? 도대체 묻는 느낌이 왜 나오는데 여기? 히나 쉬나 이시 뭐뭐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도 아니고 양념시도 아니고 하다시인 경우인데 히쉬 이시 뭐뭐를 한다. 나의 아빠가 뭐뭐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일하십니다. 나의 엄마는 요리하십니다. 나의 할머니는 걸어 가십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일하십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일한다라는 하다시 있어요? 워크 일하다지. 그러면 너는 일한다라는 표현의 영어로 하면 뭐야? You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는 일한다 하고 싶으면. He works. 그러면 만약에 나의 삼촌이 일한다 하고 싶으면. Uncle, my uncle works. 은행에서 일하시면 At the bank. 나의 삼촌은 은행에서 일하십니다. My uncle works at the bank. At the bank. 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The bank 어디?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말대로 어디? 나머지 부분도 묻는 느낌이 되게 고쳐주세요. 너희 삼촌은? 하고 일하시니? 뭐 이거 써줘야 돼, 꼭.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왜? 버스가 주려고 하면 왜? 다지 your uncle work 이렇게 된다고요. 어? 이거 대신에 안만기라봤자 하면 뭐 써도 상관없어. 이거 대신에 안만기라봤자 하면 뭐가 돼? 그 he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뭐를 뭐로 바꾸면 돼? where Your uncle hero.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뭐를 뭐로 바꾸면 돼? My uncle hero.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He works. 여기 읽어보세요. Does he work?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atashi does. 만약에 이 얘기하고 싶으면 He not works doesn't work at the bank. 뭔 not work야, not work는. 난 좋아한다. I like. 난안 좋아한다. I don't like. 나는 한다. I can. I do. 나는 안 한다. I doesn't. I don't do so. I doesn't야? 아, 이게 he, she, it로 또 되는 모양이네. he나 she나 it이야, 이게? 그리고 혹시 다 아는 거 아니야? I like cheese. I don't like cheese. I do homework. 나 숙제해. 나 숙제한다. I do homework. 나 숙제 안 하는데. I doesn't do homework.
뭐라고요? I don't do homework.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두일 때또나 집어넣는 거또 새로 가르쳐줘야 돼? 아니라고? 그럼 안단 말이지 이제는? 집어넣는 거야? 어나 집어넣는 방법 어? 오케이 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Your body. I shake your body. 이것도 넣어줘. 둘다 뮤직.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너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보면 돼. 다볼 필요 없고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인 거지. 이딴 문장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것도 잘라 볼까 영어를 우리말을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가지 있네. 그렇지? 이렇게 자르겠네.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아니 여기를 보시라고요. 여기를 여기 지금 문장에 자른다고요. 문장을 자르는 건 제일 먼저 누가다 찾고요. 그다음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어디 이렇게 자르는 거라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토막 차지했어.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내 마음 이렇게 막 자르는 거야 이렇게? 어? 이거 아니잖아. 뭐 규칙을 가르쳐줬잖아. 얘는 이 부분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토막 차지했어.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나머지도 잘라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잘라요.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고. 무엇이 보이네, 그치? 무엇.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어떻게가 보이네. 그래서 나머지는 누가 다네. 너는 영어 표현할 때 이거를 먼저 누가다가 붙어서 붙어 있는 상태로 표현돼야 된대. 너는 흔들어야만 한다를 영어로 표현한 거야. You should shake. 영어에 가겠네. 그 다음에는 Your body. your body. 그 다음에는 To the music. 내가 이게 궁금하다 그랬어, 이게.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얘가 나머지 부분도 묻는 말에 어울리게 고쳐주세요. 나는 나의 몸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니?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e 나는 내 몸을 어떻게 흔들어야 돼? 몸에 맞춰서 흔들어야지.
영어 묻는 문장 내가 궁금하다고 했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로부터 시작하지. 그럼 how. 그다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여기에 그다음 여기다 쓸 거는 누가 다를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거 세 가지 방법 중에 그거네. 그거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흔들어야만 하니가 여기 써지겠네. How to 그러고 있습니다. How should I shake my body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해줘야 되는지. to the music? How should I shake my body? You should shake your body to the music.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실 양념씨 should는 무슨 뜻이에요?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뭐할때 쓰는 거예요? 부탁하고 명령하고 충고하고. 근데 여기는 you가 있으니까 여기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hould가 일로 가고 you는 I로 바꿔서 should I shake가 만들어지면 should I shake의 뜻은 뭐예요? should I shake의 뜻은 나는 몸을 흔들어야만 한다. 내가 그래요? 난 묻는 should I 하면 묻는 건줄 Should I shake? 알았는데 should I shake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떻게 흔들어야만 하니? 뭐라고요? should I shake가 무슨 뜻이죠? 나는 어떻게 흔들어야만 하니? Should I shake가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표시까지 다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Should I shake가 무슨 뜻이에요? You should shake는 You should shake의 뜻은 나는 흔들어야만 한다. 너는 흔들어야만 한다. You should shake. 내가 흔들어야만 하나요? Should I shake? 너는 너의 숙제를 저녁 식사 후에 한다. 이걸로 바꾸자. 너는 저녁 식사 후에 숙제를 합니다. 이 표현 누가다? 누가다부터 표현하겠네, 그렇지? I 엄마. 내가 한다. I do.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Okay. 그러면 after dinn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After dinner. 언제? 얘는 이게 돼서 바꿀 거고 나머지 부분도 묻는 느낌 들게 바꿔주세요. 너는 너의 숙제를 언제 하니? 예,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do your homework? 내가 다 가르쳐 줬어 이거. 네가 많이 틀렸어. 여기 이 부분에 계속 틀리고 있어 너 지금.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려고 했잖아. 누가 나는 다 한다. 나는 한다. 영어로 표현한 부분. I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o. 하다시 두면 이두 속에 두가 숨어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런 얘기 혹시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나는 한다. I do. 너는 하니. Do you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o.
이렇게 바꿔주세요. 시 homework. 시 homework입니까 이게? Her homework after dinner. She does her homework after dinner. 그녀는 숙제를 저녁 식사 먹고 나서 해요. 얘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이거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은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묻는 말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고. 너는 언제 너는 그녀는 언제 숙제를 그럼 얘도 고쳐주세요. When does she homework. 이렇게 된다고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그녀가 한다. 그녀가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After she does. 그래서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Does 어떻게 만들었어? Do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두 속에 두가 숨어 있으면 두로 보일 텐데 아마 두 속에 두가 있으면 네 눈에는 두로 보이지 더즈로 보이겠냐? 두 속에 더즈 숨어 있던 더즈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she doesn't 계속해. Her. 내가 왜 숨어 있던 얘기를 왜 할까? 더즈가 숨어 있던 얘기를 왜 할까? 튀어 나온다고. 어?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지 않는다. She doesn't do. 숨어 있다고. Yeah.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숨어 있다가 얘가 튀어나왔다고. 그러면 원래 있던 녀석은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 자리에. 어, 이게 두 개라고. 두가 있고 두보다 키가 조금 더 큰 더즈가 있어. 그럼 우리 눈에는 두가 있고 더즈가 있는데 꼬리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 여기에? 그 숨어 있던 더즈가 이 앞으로 이렇게 간대. 이 앞으로 왜 더즈시 두가 된대. 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 또 그동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쫙쫙 가르쳐줬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묻고 답하고 not 집어넣는 방법. not, not,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양념시일 때 묻는 방법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ouch your nose. touch your nose. touch your nose.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걸로 생각하면 된다. You should. You should touch your nose. 하면은 뜻을 조금 바꾸면 되겠네. 무슨 뜻으로 해야 돼요? 너는 만져야만 한다. 너의 코를. 오케이. 너는 너의 코를 만져야만 한다라는 얘기나. 코를 만져라 하나. 전부 다 상대방 유에게 뭐 하는 표현이다. 부탁하고 명령하고 충격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touch your nose like this. touch your nose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like는 무슨 뜻도 있고 좋아한다 또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like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두 번째 뜻이 두 번째 뜻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단어 할때 like this의 뜻을 내가 이렇게만 써놓진 않았을 건데. like this가 무슨 뜻인지 똑바로 공부를 안 하셨네요. 응? Like this의 뜻을 간단하게 우리말스럽게 쓰면 이렇지만, 혹시 이런 뜻으로도 안 써놨던가요? 너의 코를 이것처럼 만져라. 이것처럼 만져라 하면, 이상하니까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이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like의 두 번째 뜻은 뭐? 아이 그두 번째 뜻. 어머차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여기서는 두 번째 뜻. 그러면 이 뜻일 때 무슨 시라고 내가 설명한 적 있어요? 무슨 시죠? 어떤 시? 앞제비 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앞제비 씨가 뭐죠? 어때? 지금 뭐죠? 언니나 온이나 그래 뭐인 맞아 이런 애들 앱오뭐 이런 애들 앞제비 씨야 뭐 그래 앞제비 씨 그렇고 또 앞제비 씨 앞제비 씨는 뭔가 앞에 온다라는 얘기라고 내가 또 설명했는데 그치? 뭐 앞에 온다고 그랬더라? 하다시 앞에. 하다시 앞에 오는구나. 그럼 읽어봐. 인도로. 읽어본 적 있어? 무슨 뜻이야? 그 방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때? 그래서 뭐 앞제비 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줘. 앞제비씨의 이름이 별명이 앞제비씨 중학생이 되면 전치사라 앞전자에 놓을 치자 써가지고 전치사라고 배울 녀석을 지금은 초딩들이니까 전치사 그러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별명을 붙였어 전치사인데 원래 이름은 앞제비씨라고 앞제비씨는요 오빠 내가 선생님이 별명을 왜 앞제비씨라고 붙였다 엄마 앞에 나 그래 뭐 앞에 오는데 앞제비씨는 뒤에 있는 거잖아. 앞제비 씨가 앞에 온다고. 그럼 앞제비 씨 뒤에 뭐가 있겠네. 앞제비 씨 뒤에 뭐가 온다고요? 어떤 시? 이걸 보고도 어떤 시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도룸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아, 뜻이 뭔데? 그 방에. 이게 아, 그 방에야? 아, 인도룸이 그 방인 줄 알았는데. 도룸은 그방 아니야? 그 도룸 무슨 시인데? 너 가보니까 시 구분도 아직 잘안 되는구나. 아, 나 오늘 그방 청소해야 돼. 무엇을 청소해야 된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 방은? 그럼 무슨 시겠니 이거? 어떤 시? 제일 먼저 하다시라 그러질 않나? 어떤 시라고 하지를 않나? 응? 이 앞제비 씨에 대해서 설명 처음 들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앞제비 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앞제비 씨 뒤에는 이름 시가 와요. 그래서 이름 씨는 원래 뭐에 대한 대답인데? 무엇이나 또는 이름 부를 때 누구, 무엇, who,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인데? 이름 앞에 와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for you가 무슨 뜻이야? 나를 너에게 아, 그럼 to you는? 너에게 for you는? 나를 위해 에이, 나는 이 초콜릿을 너를 위해 샀어. 너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내가 이것만 궁금한데요? 너이 초콜릿 왜 샀는데? 너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누구, 너, 왜널 위해? 앞제비 씨가 붙어 있으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y bus? 무슨 뜻일까? 버스를 나 버스 타고 학교 다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아, 이거? What bus? 난 이게 궁금하다니까.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버스 타고 간다. 무엇 버스? 어떻게 버스 타고? 예, at 9. 무슨 뜻이야? 9시 무엇 구? 언제 9시에? 무엇 그 방? 어디 그방 안에? 무엇 누구? 무엇 그 방? 무엇 구? 무엇 버스? 누구 유? 전부 이름씨야. 이름씨 더 룸. 나인 버스 유. 어? 이름씨를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 그방 안에 언제 9시에 어떻게 버스 타고 왜널 위해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지가 하는 일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의 코를 이렇게 만져라 라는 표현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었냐? 라는 표현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잘라보겠습니다, 이 문장. 제일 먼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무엇이 보이네요? 무엇? 너의 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어떻게? 그 다음에 다가 보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너는 너의 코를 이렇게 만져야만 한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아니, 묻는 말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걸 영어로 한다고요, 이거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를. You. 터치 무슨 뜻이니까? 아저씨 뜻이 뭐니까? 만진다 만지다니까 무슨 시고? 아저씨 하다시고 무슨 시 뒤에 올 자격이 돼? 양념실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되죠? 나 이거 넣어 like this 됐습니까? 자, 이렇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하세요. 나머지도 고쳐주세요. 나는 나의 코를 어떻게 만져야 하니? Okay.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should I touch
my nose like this and how my nose goodness. 뭐 이거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물음표 붙이면 돼 이제. 잠깐만요. How should I touch my nose?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ould I touch my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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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하게 읽고 있는데. How should I touch my nose? How should I touch my nose? 했더니 You should touch your nose like this. 뭐라고요? You should touch my your nose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should I touch my nose? How should I touch my nose? 했더니 대답이 You should touch your nose like this. You should touch your nose like this. How should I touch my nose? 뭐라고요? How should I touch my nose? 했더니 I should touch your nose like this.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요? 누가? 나는 다 만져야만 한다.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다 부분, 주어, 동사 부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시. 그러니까 you should touch, should I touch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오케이. 이거는 어떡하지? 오케이. 너는 니콜을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touch your nose like this. You shouldn't touch your nose like this. You shouldn't touch your nose like th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 이거하고 똑같네. 네. 너의 코를 이렇게 만지지 마. Don't touch your nose like this. 오, 똑똑해. 뭐라고요? Don't touch your nose like this. 아이고, 디스가 빠졌는데. 아이고, 선생님 바쁘다. 뭐라고요? Don't touch your nose like this.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 Don't 뒤에 무슨 시? 하다 시. 됐습니까? 네. 다음. Bend your knee and elbows. Knees겠지. Bend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Okay. 그러면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겠네. 네. 뭐 자를까? 그냥 할까? 네, 그냥. 그래. 그러면 영어를 바꿔요. 네. You and You should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You should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You should bend an elbow like this. Hey, your knees and elbows. Your knees and elbow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그러면.
나머지도 묻는 느낌이 들게 고쳐주세요. What? 우리 말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나는 무엇을 이렇게 보여야만 하니? Hey,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 wash and you wash or do I bend like this?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 I bend like this? What should I bend like this? What should I like this? 목 빠뜨리고 이상하게 읽었어요. 다시 한 번 더 What should I bend like this? Should I 뒤에 하다시 와야 되겠죠. 그랬더니 You should bend your knees and elbows like this.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씨요. 형님 씨 맞잖아. 네. 그다. Raise your arms. Raise your arms. Raise의 뜻은 raise. 들어라. 든다. 무슨 씨? 아저씨. 오케이. 팔 들지 말아라. Don't raise your arms. Raise your arms like this. Raise your arms like this. Hey, 잘했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확실하게 정리해줬어. 알겠습니까? 네. 잘 기억해 두십시오.